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츠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어제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최한진 선수의 IFBB 내추럴 프로 데뷔전 우승과 함께 더불어서 최한진 선수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한진 선수가 출전했던 IFBB 내추럴 프로전에 출전한 선수는 단 2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세태의 메인 원인에 대해서 지난 삭제된 영상에서는 이렇게 다뤘습니다. IFBB 내추럴 프로로 프로 전향을 한 선수들이 일반 IFBB 프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IFBB 내추럴 프로전에는 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만 들으면은 IFBB 프로 내추럴을 악용해서 많은 선수들이 IFBB 프로전에 출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물론 이러한 부분도 한 가지 예가 되겠지만은 최한진 선수는 밝은 이면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먼저 IFBB 내추럴 퀄리파이어 대회는 2회차 정도 진행이 되었고 그 2회차로 인해서 생겨난 프로 보디빌더들은 총 4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되는 최초의 프로전에 4명의 프로 중 2명이 참가한 것이고 이번 프로전과 함께 시행되는 내추럴 퀄리파이어에 또 한 명의 보디빌딩 프로가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번에 첫 걸음마를 떼는 내추럴 IFBB 프로전 보디빌딩 컴퍼티션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총 5명이란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삭제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IFBB 내추럴 프로의 도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지난 8월 초에 열렸던 IFBB 내추럴 프로 프로 퀄리파이어전에서 보디빌딩 부문 오버롤을 기록해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최한진 선수가 프로카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4주가 지난 9월 초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8월 초에 시행했던 도핑 테스트 결과가 4주가 지난 9월 초가 되어서야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최한진 선수가 9월 초에 프로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한진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된 프로 데뷔전 역시 4주가 지난 후에 도핑 테스트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정식적으로 승리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IFBB 내추럴 프로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신생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겨우 세 번째 프로 퀄리파이어 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총 5명의 보디빌딩 프로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IFBB 내의 특이한 룰 때문에 IFBB 내추럴 프로라는 타이틀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보디빌딩 단체인 IFBB 프로에서 IFBB 내추럴 프로라는 대회를 생성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준 높은 도핑 테스트를 도입해서라도 그들은 천천히 신뢰도 있는 내추럴 바디빌더들을 뽑는 데 집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트포이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 각지에서 내추럴 퀄리파이어 프로전을 시행하여서 훌륭한 내추럴 바디빌더들을 먼저 많이 프로에 입성시켜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한진 프로가 보여줬던 것처럼 내추럴 IFBB 프로들이 점점 더 가슴을 뜨겁게 할 무언가를 보여준다면 머지않은 훗날에 내추럴 IFBB 프로 역시 올림피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국내 많은 내추럴 보디빌더 분들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